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의 태양계로부터 그 넘어 우리 은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이 등장하며 인류가 출현하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빅히스토리, 우리 우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탐험하려면 먼저 우주 속 우리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지구를 떠나 머나먼 우주를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에는 하늘도 바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충돌이 남겨둔 상처들만 있을 뿐입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바람과 파도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태양계에 속한 모든 것을 중력으로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다음은 구름에 뒤덮인 금성. 극심한 온실효과 때문에 보기에는 반짝이지만 지옥처럼 뜨거워진 행성입니다. 화성은 표면적이 지구의 육지 면적과 비슷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를 따라 소행성이 띠를 이루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4개의 위성과 작은 위성 수십 개를 거느린 목성은 마치 작은 태양계와도 같습니다. 목성은 질량이 나머지 행성의 총합보다 큽니다. 목성에 있는 대적점은 그 크기가 지구의 3배가 되는 소용돌이로 수세기째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토성은 수없이 많은 눈덩이가 궤도를 돌며 거대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덩이 하나하나가 작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들입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는 두 행성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태양계 외곽의 행성을 지나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천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명왕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간 우주선 보이저 1호입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바다의 더 깊은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기선 태양도 흔한 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은 이 먼 곳에 얼음 행성도 붙들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떨어져 나온 이 무수한 찌꺼기들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도 저 구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 행성들의 간격이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에 맞먹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행성 구름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소가 한 줄 추가됩니다. 우리가 다른 항성의 행성들을 발견한 건 수십 년 전에 불과하지만 행성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성은 항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지구와 많이 다를 것이고 생명에 적대적인 환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접해본 건 지구의 생명뿐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인간의 눈은 우주의 빛 중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덕분에 시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감지기를 작동시켜 볼까요? 떠돌이 행성이 보입니다. 이 세계엔 태양이 없고 이런 떠돌이 행성은 우리 은하계에만 수십억 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탄생하는 와중에 혼돈 속에서 모항성을 잃어버린 고아 행성입니다. 떠돌이 행성의 중심은 녹아있지만 표면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극과 극의 사이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생명체가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외선으로 본 은하계는 밝은 점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점이 항성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과 무수히 많은 세계, 생존 방식도 그만큼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디쯤 있을까요? 저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소가 한 줄 더 늘었습니다. 이제 지구까지 거리는 10만 광년입니다.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이 지구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대한 나선 은하이자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와 작은 은하들이 묶어 국부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은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천여 자리의 초은하단에 속한 수천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점까지도 전부 은하입니다. 각 은하는 수십억 개의 항성과 무수히 많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여자리 초은하단조차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대 규모 우주는 천억 개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성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공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그 지평선 너머에 펼쳐진 우주는 한마디로 너무 멉니다. 138억 년이라는 우주 역사에서 그곳에는 우리의 빛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 무수한 세계, 그 모든 별과 은하, 은하단이 수많은 우주로 이루어진 무한한 바다에 작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우주 위에 또 다른 우주,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주 속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먼지 위에 미몰이라고 해도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코스모스적 관점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불과 4세기 전만 해도 인류는 우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1559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과 행성 그리고 별들이 단지 지구 주위를 도는 하늘의 빛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인류가 작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우주를 상상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600년 새해를 어디에서 맞이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감옥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가 더 큰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16세기 문명에도 찾아왔습니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지구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며 하늘의 모든 것,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급진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르단 브루노. 그는 비좁은 우주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었던 탁월한 반항아였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시절에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었지만 브루노는 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가톨릭교에서 금지한 책들에 손을 댔고 그 중에는 고대 로마인이 쓴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지 1500년이 넘은 남자가 하느님처럼 한계가 없는 더 넓은 우주의 존재를 브루노에게 속삭였습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우주의 끝에 서서 바깥쪽을 향해 활을 쏘는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화살이 계속 날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의 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화살이 계속 날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다면 그 벽도 우주의 끝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벽 위에서 다시 한번 활을 쏜다면 결과는 역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화살이 영원히 날아가거나 경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럼 그 경계 위에서 다시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끝은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브루노에게는 그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이니 하느님의 창조물이 무한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그 후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운명을 결정짓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브루노는 별들이 담긴 둥근 그릇에 덮인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던 시대의 우주였습니다. 브루노는 우주를 향해 팔을 펼치고 무한한 공간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올려다보던 세상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위도 아래도 경계도 중심도 없습니다.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 별들은 태양으로서 각자의 지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그 무한함을 깨닫는 순간 사랑이 빠진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브루노는 전도사가 되어 무한의 복음을 전파하러 유럽을 나섰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더 장엄하고 찬란한 관점을 다른 신자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조국의 가톨릭 교회는 브루노를 파문했고 스위스에서는 칼뱅파가, 독일에서는 루터파가 그를 제명했습니다. 브루노는 옥스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 영국으로 갑니다. 마침내 수준이 맞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결의를 펼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루노는 우주에 대해 새 관점을 제시했고 코페르니쿠스의 말대로 이 세계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그저 태양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별들은 또 다른 태양이며 지구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태양들은 저마다의 지구를 거느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미친 거요, 무식한 거요, 세상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흥분하고 요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틀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세계로 이루어진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브루노에게 당신네 나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성경도 모르냐고 말하자 그는 낡은 지식, 전통, 신앙 등은 다 잊으라며 검증된 줄 알았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악이었습니다. 조르단 브루노가 살던 시대에는 종교 분리의 원칙도 없었고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반하는 생각을 표현했다가는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브루노는 얼마 못 가서 사상경찰 소나기에 붙들렸습니다. 무한한 우주를 믿은 방랑자는 8년 동안 좁은 감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브루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까지 브루노를 괴롭힌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브루노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과 교회의 권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종교재판의 추기경들은 브루노가 성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세계들에 존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브루노가 쓴 모든 책을 수거해서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은 창조주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우주에 눈을 뜬 것이라고 말했지만 추기경은 그를 로마 총독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브루노가 순교하고 10년 뒤 망원경을 들여다본 갈릴레이는 브루노의 주장이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은하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별들로 이루어졌고 하늘의 별 중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학자가 아닌 브루노의 추측은 우연히 맞은 것일 뿐입니다.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느 가설들처럼 틀릴 가능성도 컸지만 그 내용이 알려진 후에 어느 학자도 반증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우주의 광대함을 느꼈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의 규모까지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주라는 아득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나이는 무려 138억 살입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개굴 개꿀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